재미있게 치킨 먹기. 아이 등수 치킨은 적으라니까. 아 이거 미션 다 빼봐. 빼고 그럼 내가 다섯 판 해가지고 두 판 치킨 먹을게요. 미션 실패. 딱 다섯 판 해볼게. 미션 이걸로 주세요. 다섯 판 이 치킨 산옥이랑 저거 해가지고. 아 일반적 치킨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미션 실패. 내가 다섯 판 딱 하고 치킨 두 마리 먹고 간다 오늘. 이게 아유 일반전에서 이거 핵방풀 없으면 그냥 저기지. 아니야 재밌는 치킨 뭐 저건 아까 끝났고 베티니 미션 성공시는 실패고 재밌게 치킨은 졸, 재미없게 할 거기 반갑습니다 때문에. 형님 네. 어제 형님 방송 중에 따라오라 해서 가방 챙기고 옷 입고 양말 신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와이프가 밤중에 도망 나가려 했냐고 꿈별은 이루어진다 하더니 배웅을 합니다. 지금 차 아닙니다. 어디로 따라가야 하지 아저씨? 그거 너 지난번에 한번 썼던 레퍼토리인데 똑같이 또 쓰면 어떡하니? 나 지난번에 똑같은 레퍼토리 한번 나왔잖아. 그 다음에 시리즈 뭐야? 나가서 들어왔는데 문 안 열어준다고 춥다고. 여보 문 좀 열어줘. 이거 다음 지우잖아. 다른데요. 그때는 안 쫓겨났는데요. 아니야 맞아 쫓겨났다니까. 그 다음에 여보 문 좀 열어줘. 그게 다음 시리즈잖아. 에이 억울하대. 아니 솔직히 진짜 이거 솔직히 여러분 제 얘기 동의하시는 분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마 한 적 있어 없어?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오라서 나갔는데 문 열어달라서 그 다음에 여보 문 좀 열어줘 했어 안 했어? 아니 맨날 오는 사람 알잖아요. 아니 모른다 하지 말고 있다니까 했다니까. TBS 검사가 아니라 진짜 했다니까. 아 미치겠네. 그때 한동안 그래서 문 좀 열어주마 맨날 했어. 큰 틀을 갖고 세상을 보내야 되나 걱정. KBS식 검사다 이게. 이게 KBS식이야. 큰 틀이 같으면 같은 거다. 그렇지, 저를 꺼져라. 잠깐만요. 아, 바보같이. 아, 그냥 치킨 먹는 하기로 했는데 왜 여기로 왔어? 아, 이 드론의 꿈님 때문에 이거 미션이 지금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먹으러 왔잖아. 푸드트럭 먹으러 왔네. 아, 잘못 왔네. 총 나와라. 좋은 말로 할 때. 공평하게 전부 보실 수 있도록 돈으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장르의 다양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2를 써주시고 아니다 사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만원 도내해주세요. 갑자기 막 사람들 막 10만원 도내한 웃기겠다.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이 해가지고 이제 막 한 100명이 막 10만원씩 도내해. 아 오케이 인정합니다. 너무 공정한 싸움에서 졌네요. 오케이 너무 공정한 싸움에서 제가 졌네요. 공정한 투표였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봐. 베릴 미션 끝나니까 베릴 나오죠. 봤어요? 베릴 미친듯이 나오는거 그냥 아무데나 가도 베릴이 있어.
그리고 내가 안 털었는데 누구 있나 보네. 또 나올 걸 베릴 이제. 또 나올 걸. 한 명 쫄아서 사는 것 같고요. 긴 총이 죽어도 안 나오네. 이거 보급 안 먹고 푸드트럭 안 먹고 차 타고 중고박 하면은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시간에. 어? 또 돌아가네. 왜 여기 있는 거지? 죽었네. 산에서 온 놈한테 죽었네. 털렸나 여기? 긴 총이 안 나오냐? 미치겠네. 교란 수류탄은 그냥 던진 거예요. 주머니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몸이 가벼워야 돼. 총 좀 줘라. 그 1,000원 돈으로. 아니다 수나 미션 끝났다고 채팅 좀 쳐주세요. 수나 미션 끝났다고. 수나 미션 끝났는데요 라고 좀 쳐주세요. 또 베릴 나와. 아씨. 스나 미션 끝났대요. 자, 스나가 안 나와가지고 미션 있으면 안 나오는 저주가 걸려서. 차가. 얘가 콤비였나? 아, 나 한 명 붙었네. 아. 쓰나미 좀 끝났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하나 붙었네.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어, 도네야 지금 쓰나미 시연 끝났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수마키는 일치키는 무엇인지요? 마지막 1대1에서 방구끼셨는지요? 야, 오늘 올 때마다 이렇게 위기가 오니. 어?
돈에 올 때마다 어떻게 위기가 오니 위기가. 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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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왔고. 그래서 중고박은 언제 해요? 그. 아니 얘네가 방해하잖아. 중고박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 여기 두 명 떨었는데 그 두 명이 다 나를 노리고 덤빈다고? 손잡이가 좀 좋은 게 좀 없나? 오토바이 있네. 여기 털고 저기 털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끝. 하, 어렵나 진짜. 이걸 또 누가 털고 문을 잠궈놨네? 아니 채팅으로 치라고 다시 얘기했죠. 자! 조끼 먹어야 된다. 조끼랑 수류탄이랑 연막탄. 이거 왜 있어? 이거 30번. 핵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샤워하다 보면 다음 판 시작할 것 같아 미리 다음 판 미션 드립니다. 다음 판 원의 중앙을 원고하게 의거해 정확히 맞춰서 내릴 시 최신형 콤파스 증정. 일단 위기를 벗어났어. 그 발소리 난다. 최신형 콤파스 진짜 비쌀 텐데. 몇백만 원 하는 콤파스 있는데 그걸 준다는 거죠. 문방구에서 파는 옛날 콤파스 말고 공학도들 그 저기 정확히 공사할 때 재서 쓰는 최신형 콤파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몇백만원짜리? 맞추면 그거 준다는 거죠? 그게 최신형일 거야 아마. 일조끼 말고 존버 조심해야 돼. 쟤가 좀 이상해. 한 명. 얘 지금 킬 나오네. 이거 봐. 그 돈으로 몬글로 레디션. 이거. 지금 미션 끝났다고 하니까 하자마자 바로 지금 스르륵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치킨이지 뭐. 이게 어렵나. 수류탄이 좀 없어서 그렇지. 수류탄 두 개 정도 더 먹고 가만히 있으면 치킨이지 뭐. 유혹을 견뎌내야 된다.
유혹을 견뎌내. 다행이다. 차라리 잘 됐어. 차라리 잘 됐어. 솔직히 하면서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자석들이 이거 이거 계속 풀도핑 해도 되잖아. 음료수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안 돼. 솔큐 막 하면서 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배그 하는 사람 중에, 배그 방송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혼자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떠드니까 이게 치킨을 못 먹지. 진지하게 해, 진지하게. 사프라고 원 어디야? 가만. 그렇지. 원 바뀌었지? 그렇지. 어? 원이 바뀌었단 말이야? 타. 바로 오토바이 타고 걸어가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딱 타. 응? 가, 요 집 가. 딱 가있어요 여기 요즘에. 넓은 집. 요즘은 항상 사람이 있어. 조심. 위험하게 내려. 알고 있다는 듯이 봐. 그러면 이 집에 있던 놈이 깜짝 놀라겠지? 근데 집에 없었어. 존버 있냐? 쏴. 없어. 중구박 하러 오죠? 아 이거 수선이 없으니까 너무 뜨네. 뒤에 차 한 대 섰어요. 나이스. 수선 끼고 버리고. 우리 차 한 대 섰어요 뒤에도. 삼쪽 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거지 같은 수류탄을 누가 어디다 던졌냐? 아무도 안 성공 수류탄. 어? 오토바이 뭐야? 아 내가 타고 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올라가. 나올 수 있어. 원 안 걸릴 거야. 원. 너 내려와야 되고.
너 내려와야 돼. 잘 내려와라. 중... 어 내려왔네 벌써. 빠르네. 벌써 내려왔네. 빠른 친구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 판 중에 한 판 치킨 먹는다니까 여러분들 모르셔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핵방풀 없으면 두 판 중에 한 판 먹는다니까. 뭔 재미가 있나요 이게? 자리가 여기 너무 좋아. 안 나가도 돼. 와야 되는데 어디 갔냐? 소리 나는데? 저기 있다. 죽었대요. 나스나 써둔 놈 죽었대요. 멍청한 녀석 같아요. 나 스나 쏟았노 원두막에 있다가 쟤는 차를 저렇게 타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쏘네. 저 차 소리가 아까부터 계속 났거든요. 응 그 2인승짜리 저걸 아무도 안 쏘네. 진짜 니네들 나 여기 있었으면 죽었는데. 아 아깝다. 내가 딱 잘 이동할 때 딱 잘 이동할 때 딱 씨 없네. 저 바위도 있구나. 얘 잡은 것 같죠? 얘. 얘 뒤에 숨었던 애 잡은 것 같아. 각이 딱 저기야. 일어나 뭐해. 나이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집에 존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 있었네. 오 이번 판 느낌 치킨인데요. 잠깐만. 여기 한 명 붙은 게 못 잡은 게 내가 크다 이거. 이거 못 잡은 게 크다. 수류탄이 없는데. 먼저 쪽이고. 이거 못 잡은 게 크다. 이거 잡고 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저쪽에 싸움 나가지고. 어디지? 전파 가방 이따 써야 돼서. 아, 요거 못 잡은 존버 못 잡은 게 크네. 일로 가면 보이는데. 싸운다.
말고 절로 가라. 좋은 걸로. 지붕 타려고 하네. 지붕 타려고 하네. 끝까지 지붕 타려고 하네. 그 지붕 안 걸리잖아. 못 탔어요 지금. 겁나 끔찍해. 불리한 게 어딨어? 베리는데 가만있다. 마지막 말싸움은 치킨이에요. 치킨 네 판 남았어 이제. 아 이거 저기 푸드트럭이랑 보급 안 먹으면 적인데 내가 맨날 놀러댕기고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아니 제가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해야 돼요. 제가 좋아해야 돼요. 제가. 저는 푸드트럭 훔치고 아니 수류 훔치고 푸드트럭 두 개 먹고 보금 먹고 막 그로저의 MK 쓰는 걸 좋아해요. 안 싸우면 치킨이 안 싸우면 두 판이면 핵방풀 없다는 가정하에. 내 뒤에서 존버하던 애가 그 저희 옆집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올 때 발소리가 하나 났어. 근데 걔가 진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걔가 2등 했어요. 걔는 존버만 하던 애니까 총을 못 쏘겠지. 정상적인 샷이 아니었습니다. 이런데 가면 안 돼. 이런데. 이런데요. 이런데. 이런데 가면 안 돼. 이런데 가도 안 돼. 너무 외곽 가면 안 돼. 이런데 가요. 문이 없는 데 가야 돼. 한가하고 터문이 없는데. 그래서 배를 먹고 그 다음에 중고박.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 이거 왜 안 먹어지냐? 달면 되지. 아, 또 지금 떨어지는 거 뭐야? 보시야 뭐야? 야, 보시네? 두 방 쏘지 않아. 못 들은 거야. 푸드트럭 소리는
가방이 없으니까 저장해놔. 푸드트럭 소리 나는데 못 들은 거야. 다리 쪽에 있어 푸드트럭.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푸드트럭을 잡아도 이건 못 참지. 비행기 너무 빨리 출발하는 거 아니야? 여기 털렸네. 저기 사람 있다. 털어라. 난 참아. 아 저기도 사람 있네. 아 미친. 아 야. 아 푸드. 아. 아 저 뭐야 저거. 저 왜 계속 뛰어가? 볼트 아닌데. 차 없어? 아 미치겠네. 이상한 놈 하나 있네. 방풀인가? 아 차 없어.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꼬이네요. 아 아 저 어떻게 뺐지? 기본 파밍을 해야겠죠. 근데 수력은 아니 이거 여기서 수력이 너무 유리해가지고 가방 안 주네. 가방 안 주네. 아 이런 또 시련 주는 거야 가방 안 주는? 얘기하니까 나왔어요. 이런 거 안 먹고, 응? 이걸 왜 들어? 이런 거 안 먹는 거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딱 어디 떨어지나, 그냥. 이런 거 안 먹으면, 그렇지. 근데 이 전판은 치킨 먹었기 때문에 조금은 재밌게 해도 돼. 왜냐면 두 판 연속으로는 못해 먹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치킨 먹는 거 못해 먹겠어. 두 판 연속은 안 돼. 도저히 못 참는다. 어차피 한 판 건너 한 판 치킨 차 하나도 없네. 아 이거 왜 똥차가 저기 몇 도야? 저기 딱 230도. 넘어서 언덕 아래에 샤르락하고 떨어졌으니 빨간 불빛 여기 있다. 계세요? 선생님 이거 드셨나요? 안 드셨네요. 스르륵을 누가 먹냐 스르륵을. 마사? 아이디가 마사? 마사 방풀하네? 마사? 좀 전에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오토바이 소리 듣고 왔구나. 오토바이 소리 듣고 왔어, 그렇지? 봇 같은데? 라이트 그린이라도 마사 죽었어요? 이 자식 언급하니까 죽네? 언급하니까 죽는 거 봐. 푸드트럭이다. 어? 쏘는 거야 내가. 두 개를 이런 짓거리 하면 치킨 못 먹는데. 이런 짓거리 하면 치킨 못 먹는데. 이런 짓거리 하면 치킨 못 먹는다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는 못, 이건 안 돼, 이거는. 이건 안 돼, 이거는 가서 주워 먹어야 돼. 이런 짓거리 하면 치킨을 못 먹는다고. 이런 짓거리만 안 하면 치킨 먹는다니까. 뭐야 여기 사라졌어. 뭐야. 와 씨, 미친 남좋은 일 너무 시켜줬는데. 어 너무 남좋은 일 시켰는데 어떡하지. 너무 남좋은 일 시켰는데. 너무 남좋은 일 아니야 이거. 보급 양보하고. 근데 푸드트럭 잠깐만 이거 총알 줘야 돼. 본전만 찾게 해주라. 본전만 찾게 해줘. 본전만. 총알 50발은 좀 아니잖아. 내가 쏜 총알만 돌려줘. 부탁이야. 100발 샀거든? 아 120발 샀는데. 부탁이야. 내가 쏜 것만 좀 돌려줘. 아, 왜 이래? 삼촌끼 왜 이렇게 나와? 음료수도 없네.
또 온다 보급. 대박. 가지 말라는 어떤 차신의 메시지가 있네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발소리 났는데. 발소리 나죠 저기. 아 미치겠네. 가야 되는데. 발소리 나. 어디서 숨어서 먹으려고 진짜로. 뒤질래? 뒤졌구나. 너 때문에 보고 못 먹었잖아. 뭐가 맞네? 싶어버려.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총알이? 많지? 총알이? 보고 못 먹었네. 아, 또 있네. 내 아까 내 보급 네가 먹고 왔구나. 총 좀 보자. 아까 빨간 차 타고 가던 놈이네. 뭐야 어긋났었나 보네. 아니 뭐야 자세를 바꾼다 이거. 총알 너무 많아. 버려. 끝까지 풀도핑. 프라이팬이 없어. 얘가 아까 보고 먹었는데 어긋나왔나보다? 또 온다 차. 어? 얘 아닌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려가서 쟤를 잡으면 저쪽에 있는 애가 나를 쏠 거예요. 평소 같으면은 그냥 내려가서 피 채우는 거 뒤에서 죽이면 되는데 저기에서 정면 나무 뒤에 있는 애가 총 쏘는 것까지 제가 위치를 봤는데 가면 각이 바로 나와. 그래서 안 가. 원 이쪽 걸렸고. 여기 길 건너가는데 위험하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걸리면 차를 타고 이쪽 걸리면 가만히 있고. 그러자 같은 거 딱 하나 먹어. 먹고 나서 한 얘기라 설득력이 있다고? 그럼 그동안은 없었나요?
자기 장애 너무 느리다. 한 대도 안 맞았어.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이쪽 능선타 하면 더 좋았는데 바보. 깜짝 놀랐네. 조금 더 먹는 거야? 요즘 애들이 총을 잘 쏴가지고 엎드려 있으면은 일어나면서 죽어. 파밍은 필요 없다. 그로자라 할지. 어! 아 망했다 이거. 아 이거 망했다. 아 이거 망했어 이거는. 자기장. 아 개같은 자기장. 아 씨. 아 자기장 망했다 이거. 이거를 치킨을 못 먹네. 이봐 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자기장 때문에. 이게 뭐야 씨. 절로 주면 어떡해. 1평집에 먼저 하나 들어갔네. 치킨 먹여주는 가방도 아니고. 아니 개활지 내가 그래서 아까 여기를 건너가다가 죽으니까 개활지라서 이쪽 걸리면 차를 타고 이쪽 걸리면 차 뭐라? 아까 그 놈이네. 몇 명이나 있었던 거야? 내 뒤에 다섯 명이나 있었어 그러면? 저 수류까지 있네요 쟤는? 쟤는 수류까지 있네? 이거 왜 안 죽죠? 자기 장사인가? 자기 장사였네. 이거 안 죽어, 엔 맞고. 두 대 맞췄는데 안 죽는다. 네 명 남아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 봐, 이런 판은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장애 안 도와주면 이런 판은 못 먹는다는 얘기지. 4등 했네. 그니까 제가 두 판 중에 한 판 얘기하는데 핵 방풀 없을 때 두 판 중에 한 판 먹는 게 마지막 자기장에 저렇게 가면 안 되고 저 수륙을 내가 뺏었어야 돼. 저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장식타. 기열이 저 새끼 저거 언제 말대답 안 하지? 저 새끼
미치겠어. 아, 곧 말 대답 안 할 거야. 왜요? 존나 팰 거거든. 언제 그냥 사람 만나자고 한 다음에.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에이. 자, 세 판 남았어요. 뭐야? 뭐가 왔어? 뭐야, 이거 뭐가 왔어? 기열이 저 새끼 저거 언제 말 대답 안 하지? 저 새끼 저 미치겠어. 아, 곧 말 대답 안 할 거야. 왜요? 존나 팰 거거든. 언제 그냥 사람 만나자고 한 다음에.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에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민상이형까지 덤비면 좀 몰라요. 근데 원구랑 명훈이형 둘이 덤비면은 그 정도는 제가 가볍게 제압할 수 있어요. 원구, 명훈 둘 덤비면 민상이형까지 체급 차이가 좀 나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원구, 명훈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어요. 우리 동창생들 있지? 우리 동창생 오늘 없니? 아니 3명까지는 원래 안 되고 아니 3명은 줘야죠. 1대3은 해봤는데 1대3은 절대 안 되고요. 야 너 솔직히 너 객관적으로 딱 봐봐라. 명훈 원구 덤비면 내가 지겠냐? 아니 솔직히 웃기려고 하지 말고 베이시스트님 솔직히 저를 봐왔으니까 원구는 힘들지 아니야 원구는 예상외로 싸움을 못해. 우통 벗는 것밖에 없어. 어디 떨어졌지? 어디 떨어졌냐? 곤충 장전하고 있었네. 나랑 원구랑 비길 것 같다고? 세 판 중에 제가 다섯 판 중에 두 개 먹는다고 했는데 이 세 판 남은 첫 판이잖아요. 이번 판에 그러니까 뭐 이번 판에 치킨 못 먹어도 두 판이 남았으니까 뭐 두 판 중에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번 먹고 두 판 중에 또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메타가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이게 때 그 싸움 잘하는 애 누구 있어요? 그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니셜만 얘기해보세요. 그 베이시스트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하는 애 누구 있어요? 와 얘 싸움 되게 잘한다. 용일이? 용일이는 나랑 안 싸워. 용일이 알거든. 용일이는 나랑 안 싸워.
아니 아니 용일이는 그 헬스하고 그런 애인데 저랑 안 싸워요. 그렇게 저기 됐어. 걔도 이제 아는 거지. 또 누가 있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완석이? 야 완석이 완석이 내가 이겨. 아니 완석이가 농구하다가 저 농구공으로 때려서 귓방매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잡으러 걔네 아파트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걔네 아파트가 저기 좀 특수한 아파트라서 못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제가 저기 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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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완석이한테 맞고 기절을 했거든? 그래서 걔는 제가 이겨요. 그 군인 아파트라서 못 들어가는데 내가 쫓아갔어요. 그니까 제가 이긴 거예요. 아니지! 도망갔다니까 걔가? 처음 기절해봤습니다. 태어나서 농구하다가 걔가 키가 186인가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186, 188이랬는데 농구에서 골을 못 넣으니까 갑자기 존나 더럽게 하네 그러면서 저한테 저기 있어. 난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 어떤 거 뭐 없어 이거? 차가 없어. 하, 더티 플레이 하지 않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울 아닌데?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파울 아니 파울 아닌데? 이게 왜 파울이야? 파울 아니지. 파울 아니야. 아 이놈의 게임이 잠깐만 또 차 없게 만들어놨네. 저거 차겠지? 내가 기절한 게 학폭이야? 맞아가지고? 내가 맞아서 기절한 게 학폭이야? 농구로 맞아도 농구하다가? 농구하다가 친한 친구한테 농구하다가 걔랑 나랑 그때 제일 친했는데 걔 여름방학 때 미국 가가지고 방학 동안 걔네 집 저기 보내줘가지고 미국 가서 나 선물도 사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농구하는데 농구공으로 나 쳐가지고 나 기절시켜서 차가 아이씨 저거 사람 있네 또 차는 없고 아 미치겠네 진짜. 돌겠네 진짜 저 차 찾으러 왔는데 너랑 싸울 생각이 없어. 나 배율도 없고 나 진짜 차 찾으러 왔어. 싸울 생각이 없다고. 근데 너 차 갖고 저기로 올라가면 어떡하니. 형이 그 차를 꼭 써야 되는데 여기도 차 없네. 뛰다가 끝나겠는데. 와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쟤는 차 타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나랑 안 싸우고 상대 안 해주고 차 타고 가버리면 나 그냥 끝나. 배우도 안 나. 또 수륙이다. 안 돼! 야! 야야야 한 대가 더 있어. 야야야 뭐해! 뭐해!
아 이게 바퀴를 쏘면 안 되니까 뒤통수만 쏘다 끝났네. 아 이거 망했네 이 판. 야 너도 가냐? 또 쏘는 거 봐요. 아. 아, 어떻게 차가 없냐? 아니, 어떻게 차가를 안 만들어 놨어, 여기다. 야, 어떤 놈이 또 차 뒤집어 놨어. 개 노잼판이다, 진짜. 아. 아, 어떤 놈이 차를 뒤집어 놨어, 여기다가. 핀은 충분해. 이거 안 되면은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미친놈들. 아 배 상관없어요. 육지라서. 배 타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역까지 가는 데가 더 오래 걸려.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역까지 가서 다시 저기 가는 게 더 오래 걸려. 아니 차를 씨 리젠 젠자리에다가 하나도 안 갖다 놓고. 사람을 이렇게 뛰게 만드네. 저 오토바이인가? 풀인가? 4페이지 때까지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좀 멀어가지고 아까 그놈을 맞췄어야 되는데 기는 놈을 맞췄어. 퀘스트가 왔네. 오키 로든? 아니 젠 지역이 또 있으니까 저쪽 가면 좀 젠 지역이 많으니까. 아 이거 멀어서 안 되네. 자기장 멀어서 아프네. 지금 글라이더를 타면 안 돼요. 제가 이 맵은 젠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무조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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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무조건 있어. 있는 자리야. 아 여기도 있네. 나쁜 놈의 자석들이. 파밍을 하고 왔는데 너무 머니까 아파서 아파서 못 파밍 못하겠다. 아파서. 이제 이 페이지라서 하나도 안 아픈데 원래는.
집 세 개만 털고 간다. 집 세 개만 털고 간다. 역시. 역시 패기. 백날 그 딴 데 피 무슨 소용이 있니? 여기 다 있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수선에 안 껴놔. 잠깐만, 바쁘니까 잠깐만요. 어디야? 기분이다. 하나 먹는다. 역시 꿀집입니다요. 이건 아유 이거 이게 아이고 더 격렬하게 파밍하고 싶다. 파밍을 하고 있는데도 더 격렬하게 파밍하고 싶다. 대퀵이 있는데도 또 대퀵을 먹고 싶다. 배를 또 있어. 뭔 진짜 뭐네? 너무 멀어서 조금 쫄리긴 하지만 난 운전을 잘하니까. 기름통 하나 챙겨. 어? 기름통 어디 갔어? 기름통 넣었는데? 어? 아 기름통 챙겼는데. 에이 저 기름통 먹는 거 봤죠? 아 기름통 뭐야. 그래서 오토바이로 바꾸겠어. 가다가 오토바이로 바꾸겠어. 어? 기름통을 기름통에 소용이 없네? 더 좋은 차, 더 빠른 차. 결팅 오늘은 가능 불가 등 가능하죠. 너무 가능하죠. 차만 안 뒤집어지면 돼. 이 루즈한 에랑게를 긴장감 있게 만드는, 여러분 어때요? 좀 긴장감 있었죠? 요즘 왜 혼자예요? 어제도 원구랑 했는데 요즘 왜 방송 안 봐요? 답답하네 정말. 어제는 내가 두통이 있어서 일찍 껐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임 아닙니다. 그거 내가 추천해줄 게임이에요.
잠깐만 이거 원이 저쪽으로 걸리면은 또 모르자 수륙이네. 아이 저런 수륙 고급이다. 고급이 두 개 떨어졌네. 아 저 수륙 어떡하지. 너무 건강하게 다니면 안 돼 수루가. 좀 때려놔야 돼. 그렇지. 때려놔야 돼. 그리고 혹시 원이 먹네? 아니 이걸 수영해서 먹네? 아니 저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수영해서 먹네 가서. 야 나보다 더한 놈이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한데. 야 나보다 더한 놈 처음 봤네. 이걸 이걸 수영을 하네. 도라이네. 도라이네 도라이야. 금방 오는데 수영하면. 아 됐다 치킨 먹자. 너 운 좋았다 레알. 봐준다 이거 치킨 먹으려면은.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시체가 있... 어 이건 뭐야. 너무 늦은 치킨 저인가. 너무 늦어버렸나? 차가 많네. 여기 좀버들이 많구나. 별신 아니 아니 아니네요. 한번 가는. 아유! 뭐가 아니대요. 여기도 당연히 있겠지? 어 있네. 어 중고 박을 해야 되는데 중고 박을 할 수 없네. 여기도 있나? 어 뭐 이렇게 차가 원 좀 빨리 바뀌어주면 안 돼? 연막치고 난리 났네. 기름이 없다. 집으로 걸렸어야 되는데. 저기 자리 잡으러 오고 쟤보다 내가 먼저 가고. 왜 이렇게 아 삼뚝이라 죽었네. 근데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 꼬였어요. 아니 그 삼뚝이었고 꼬였어. 처음에 차가 없어가지고 작전이 완전 꼬였어요. 버리는 판이야 이게. 어차피 두 판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꼬였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아이 두 판 중에 한 판 먹는다. 무조건 먹는다니까. 아이 애랑겔이네. 아니 치킨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차가 없을 줄은 몰랐지. 저렇게까지 제가 뒤로 갔는데 파밍하고 자리 잡고 파밍하고 자리 잡고 했으면은 무조건 먹었어요. 아니 두 판 중에 한 판 먹는다고. 아까 산업판은 저기 한 판이고. 응? 어제도 내가 누구 만나서 최지원. 아 어제 문제 만나가지고 재원이 뭐하냐고 내가 문제한테 물어봤는데 문제도 모르던데? 아 그래? 유튜브랑 인스타 올린다고? 인스타 친구가 안 돼 있나? 인스타를 안 하니까. 아 제주도 살아요? 아 오늘 좀 아픕니다. 옛날에 반말 미션 있어서 시청자들한테 하라고 하더니 한 명이 반말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배낸다고? 아 너무 웃긴데? 아, 웃긴데요? 짜고 한 거 아닐까요? 미리 얘기해놓고 한 게 아닐까? 웃긴데? 아 그때 있었어요? 컴플레이트님도? 반말하다가 퇴사 전화를 했다고? 치킨이에요 이거는. 이건 치킨이야 이거. 제가 오늘 스나나 또 컨디션 죽이는 거 알죠? 근데 아예 반말로 하고 반말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흥하기도 하고 방송을 반말로 하고 시청자들도 다 반말하고 그게 많아.
반말 두 번 하면 한 말인가요? 뭐라 하세요 저런 건. 뭐라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세요. 오토바이 여기 있었어. 야! 뭐지? 문이 왜 열려있지? 난 AR이 없는데? 오토바이 잘 타는 거 보소. 미션 금액이 저렇게 걸려도 가만히 있질 못하네. 아 진짜 너무 답답하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 총씨 아유 죽일놈이야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급이 어디 떨어졌나? 고급이 어디 떨어졌어? 아 가만히 있어! 아 뭐야 이거! 아 아 고급이 어디 떨어졌어? 아 아 총이 안 나오고 씨. 고급은 오지 총은 안 나오지. 파밍은 하기 싫지. 아이 안개 껴가지고 안 보여서 그래. 아이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아이 하필 또 거기 있고. 아이 아, 저 L1개를 40분 동안 내가 가만히 있을 자신이 없었어. 5원 걸려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어. 안 잡히네요, 또. 상호가 안 잡히네. 잡혔다. 근데 진지하게 한 판은 네 판 중에 한 판밖에 없어요. 첫 판 치킨버거 판 말고는 2, 3, 4판은 진지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싸우러 댕기고 했지. 이제 막판이니까 진지하게 하겠죠.
치킨 먹고 다음 판에 치킨이었는데 사실 두 번째 판 아시죠? 두 번째 판은 완전히 치킨이었는데 그 기세 자기장이 말도 안 되게 튀어가지고 아니 간단합니다 치킨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보스를 안 만나야 돼 일단 못 만나면은 긴장이 풀려 아주 간단해 쓴맛을 너무 봤어 커피로 단맛을 봐야 돼 오네 먹으라고 해 여기 아니면 내가 먼저 떨어져? 내가 먼저 떨어지니까 더 가네 떨어지네? 그럼 넌 죽어 여기 떨어지면 넌 죽는다고 그래 멀리 날라 죽기 싫으면 구멍이 없어 푸더덕 소리 안 난다 푸더덕 소리 안 나네 푸도덕 소리 났으면은 바로 잡는 건데 멀리 날랐나 봐요. 푸도덕 소리가 나야 대충 털어 대충 털어 그까이 거 대충 털어. 아니야 아니야 막판이니까. 6배율인 줄 알았네 여긴 템이 잘 나와서 원도 걸렸고 이거 내 헬멧 아닌데? 떨어졌네? 털고 있다는 얘긴데? 도트도 없고 아니 사람 있나 여기? 어?
어? 플레어건 하나 먹으면 돼. 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공짜 치킨이지 플레어건. 아 있어. 뭔 템이 이렇게 안 나오냐? 비행기라도 보여줘라, 비행기라도. 뭔 템이 이렇게 안 나오냐? 이제 털지 말자. 오토바이 아닌가? 산옥에서 자기장 마지막에 그렇게 길 건너로 도망가는 게 최악인데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지금 한 사치킨 했을 텐데. 해가 만난 거야? 사람인데요? 빨리 가봤다고? 있는 거 알았어. 근데 내가 템이 너무 구려가지고 안 싸우고 여기도 털렸네. 아니 다 털렸네 여기 일대가. 쏘는 거야?
폭탄인가? 폭탄인가? 아이씨. 아, 미친. 아, 보고 먹어야 되는데? 이건 먹어야 되는데? 그진데다. 보이지가 않아 입에 오히려. 아 미치. 아 먹었다 벌써 저기. 그리고 죽었네. 그리고 난 맞았고. 수류까지 나오네. 먹어지네요. 이거는 근데 제가 진지하게 한 판이 세 판이 없어요. 딱 두 판 진지하게 했거든요. 솔직히 이건 왜냐면 보급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세 판 중에 한 판 정도는 무효로 해줘야 돼요. 아니 싸웠으면 이겼는데 저쪽 산 언저리에서 한 놈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놈 신경 쓰다가 아니 아니 솔직히 세 판은 제가 그냥 놀았잖아요. 세 판은 진지하게 막판 하겠습니다.
아, 보급을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파밍하고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 한 번 싸움을 시키라니까요. 근데 그걸 왜 두 판 중에 한 판으로 잡냐면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원이 아까처럼 도망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원이 아예 말도 안 되게 도망가서 개월치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다 치킨이다 내가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번 판도 제가 또 보급 먹으러 가고 막 푸드트럭 막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치킨이야. 화장실 갔다 오는데 뭐 가만히 저기 있다가 아, 카라키는 오른쪽 위 걸리면 못 먹어요. 무조건 첫 원부터 이미 끝났어, 카라키는. 첫 자기장부터 가운데 떨어지면 오른쪽 위에 못 이겨, 절대. 저렇게 멀리 나.. 너도 치킨 미션 있니? 저렇게 멀리 나는 애가 있네. 어디갔어 이거? 아직도 떠있네? 어디까지 떠있을거야? 일단 반피는 만들어놨어요. 기세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지. 하 이별 있었으면 넌 죽었는데. 자기장 걸렸고. 배를 찾으면 되겠다. 나가라고. 배를 찾으면 되겠다. 똥투바예요. 배율이 안 나오고. 이렇게 꼭 되네.
차가 없네. 홀로그램이 이상하게 잘 안 나가. 프라이팬 안 멀었어요? 렉이 심하구나. 프라이팬 어떻게 안 멀어? 허씨. 허씨. 가방이 이 가방 나왔다. 이쪽 라인이 좋구만. 이쪽 끼. 보정기하고 벨을 나오면 되는데. 아, 나 플래곤인 줄 알았어. 아, 플래곤인 줄 알았어. 배를 끝까지 찾아야지. 없고. 원 중심으로 스무스하게 이제 걸어가면 게임 끝. 끝났어 게임. 치킨 먹여주는 가방을 제가 엄청나게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언제 와서 누가 털었지? 어? 오, 마이 푸드. 오, 마이 푸드. 오, 마이 푸드. 꺾어, 꺾어, 그렇지. 김이 모락모락. 55발로 되나? 끝났어. 완전 게임 끝났어. 누르기와 함께면 뭐 안부터 오냐? 뭐야 이거. 아이, 어떤 놈이 잘못 쐈네. 트랩도 있었어. 이제 트랩 필요 없어. 이렇게. 아유, 상자를 이렇게 안 떨어뜨렸어?
갑자기 궁금한데. 작년에 SBS 연기대 남궁민 아저씨가 받았나? 누가 받았지? 갑자기 궁금하네. 남궁민 아저씨가 받았나? 어? 괜찮다. 사실 스토브리그가 받는 건 맞죠. 작년에 솔직히 제일 재밌는 드라마였으니까. 제일 약간 잘 만들고 스포츠를 소재로 해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게,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재밌게 봤으니까. 어디서 털렸네? 아니야 아니야, 총이 이거 나와야 돼. 근데 아 이거 총이, 이거 AK면 안 돼. 원하면 뭐 시즌2는 축구로 이제 딱 할 것 같은. 요정도 가있다가 쭉 내려가야 되나? 차를 찾아야 되나? 여기가 있으면 산에 다시 올라오기 좀 힘든데. 저는 스토브리그를 첫 행가 빼고 다 결제해서 봐가지고. 털렸고. 털렸고. 아, 배를 두 개 나와서 하나 놓고 가고 그런 일은 없나? 막 배를 두 개 나와가지고 막. 여기다 놓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충무김밥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베를린데 저거 잡으면 쟤 잡으면 나도 트럭 쏘는 거 같은데. 여기 트럭을 두 대나 트럭을 두 대나 먹었네. 그냥 하틴이에요 이건. 아니 그러면 총이 꼭 필요해. AK로 안 돼.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어 저기 있다. 총내놔라. 아! 오마이갓! 잠깐만 이거 어디갔어? 앞에 꼬다리 수류탄 수류탄. 아유 씨. 아 이 자식들이 이거 배를 먹은 놈이 없네. 배를 먹은 놈이 죽었구만. 총소리에 배를 렸는데. 가방을 아껴야 돼. 가방을 아껴요. 한번 천천히 해봐. 이게 먹고 와. 저 앞에 사람 있네요. 야야야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와 차가 쪼네. 차가 쪼네. 왜 니가 쫄고 그래. 여기까지만 딱 가겠습니다. 돌 뒤에서 저거 쏴? 돌 뒤에서 플레어를 쏴? 그냥 버리네 플레어를. 이거 돌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플레어를 그냥 버려버리네. 미쳤구나. 자기장 밖에서 정신 나왔구만. 원이 여기네요 그냥. 중코박 하는 것보다는 아 어디 갔어. 아 저 하나 때문에. 저기 중코박 하면 좀 움직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맞으니까. 제가 왜 밖에 있냐면 총이 AK라서 좀 잘 쏘는 애 있으면 잘 쏘는 애가 배를 들고 조지면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잖아. 또 외곽에서 이렇게 능선 타면서 스르륵으로
뭔가 제압을 해가지고 술탄이랑 끝까지 안 나왔어요. 베릴이. 아 이거 중코박 이거 베릴 있으면 내가 중코박 했었는데 다 베릴이잖아 빼고. 어? 노란 연기 뭐야? 쟤 잘못 쏘지 않았나? 아니 이 와중에 저걸 어? 이거 지리를 잘 봐야 된다. 어디로 갈지. 이쪽에 돌 하나 있으니까 저 돌까지 박아버리자 오른쪽에. 어 이거 잘못 쏘지 않았나? 어? 저기 있네?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사람 있는데 담벼락에 있네. 어우 감사합니다. 아직 5킬 5등 안 되는데. 아 실패했다고? 왜 실패야? 아 5킬을 못해서? 아 냉정하시네. 일로 내리냐? 공간이 있는데? 뒤로 가네. 개똥총이다 진짜. 와 내가 진짜 퍼펙트하게 머리 맞췄는데도 이거를 씨 이거를 이렇게 잡네. 와 정말 거지같은 총이야. 원이 저쪽이네? 여기 나와있으면 바보 되네요? 그죠? 그래도 혹시 바깥으로 잡힐 수도 있으니까 뒤에서 진짜 총 꼴았다. 아! 야, 이거 자기장 밖에 아니야? 와, 씨. 소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네 명 남았잖아요. 네 명 남았잖아. 저기 하나, 둘, 셋, 넷. 아. 하, 씨. 아, 나 진짜 씨. 약 먹을 때 와. 아,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착각했네요, 이건. 아. 아, 담벼락 넘어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하면 또 넘어가다 죽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쪽으로 안 잡히고 길거리로 잡히면 넘어갈 때 죽을 수 있으니까 베리를 먹었겠다 해서 나왔는데 아 아니 4명 파악이 됐어요. 저쪽에서 총소리 났는데 킬로가 안 나서 2개 났고 여기 가운데 차 박혀있는 거 하나 있고 나까지 4명이었는데 복은 먹으려다 죽고 찾기를 싸우다 죽었으니까 2판 마이너스임. 한 판 더 유예 있으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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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근데 진지하게 한 판은 두 판밖에 안 돼요. 이번 판하고 첫 판. 정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세 판 남고 여러분 그거를 그게 이제 말이 안 돼. 세 판 남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지금 다섯 판을 했는데 여섯 판을 했구나.
아니 베리를 너무 못 찾아서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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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 한 판만 더 주면 돼요. 주주님들 동의하시죠 이거는? 주주님들, 배띠천사님, 제다님, 검은도배님, 젤리별님, 성냥까비님, 콤프레이트님, 이거는 동의하시죠? 아 동의했어요. 모든 분이 동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주주님이 아니세요. 주주님들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의 주주님 중에 아니 아니 주주클럽 아니고요. 정산 된 거예요. 아니 권총키는 치킨 먹은 다음에 해도 돼요. 서비스 타임으로 치킨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돼요. 오토바이 타고 건축기를 하면 돼. 배팅 시작 안 했습니다. 주주님들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판에 제가 진지하게 했는데 못 먹으면 근데 원이 조금 애매하다 자꾸. 아 내가 베리를 먼저 먹었으면 중구박 했을 텐데. 동의요. 히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베리를 먼저 먹었으면 가운데 갔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5등 제가 죽일 때 보셔서 알겠지만 AK로 쐈는데 안 죽어. 걔가 멀쩡히 살아가지고 베리를 나한테 쏠 정도잖아.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해. 너무 심해 차이가. 걔가 수류탄 피해서 이쪽으로 와서 내가 일방적으로 머리부터 쐈는데도 AK는 몇 방을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AK를 안 들고 만약에 베리를 먹었으면 제가 중꼬박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했겠지. 큰 싸움을 1대4로 싸워도 이겼어요 마지막에. 아 뒤에서 그거 가방 메고 그거 안 나오는 놈 하나가 있어가지고. AK 좋아요 많이들 쓰세요. 저는 안 쓰니까. 모두가 AK 썼으면 좋겠습니다. M16 AK 이런 거 많이들 썼으면 좋겠네요. 어그 안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이렇게 옹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농구할 때 맨발보다 단화 씻는 게 좋아요. 그게 AK예요, 단화가. 근데 친구는 에어맥스 신고 있는데 농구할 때 점프 막 해도 막 이거 왜 안 먹어져 자꾸 이씨. 그렇잖아요. 아니 단화도 좋아요. 맨발보단 낫지. 하지만 에어맥스가 있고 에어조단이 있는데 단화 신어야 됩니까? 컨버스 신어야겠어요? 아 얘기하지 말라고? 괜찮습니다. 나이키 신는 똥손 맨발 조던 아니지. 조던을 비유하면 조던은 수륙에 복을 먹고 온 사람이 조던이죠. 비교 자체가 다르죠. 양선일로 해주세요. 양선일. 저 AK 써봤는데 정말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죽질 않아서 그래요. 잘 맞기는 잘 맞아요. 안 죽어서 그렇지. 죽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기가 막히게 맞아 중거리도 AK. 딱 쏘면은 바바바방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는다니까. 멀쩡해서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완 좋죠. 빼버려.
버려. 뭐야 풀소리 뭐야 갑자기. 하나 또 존버 타나? 특공 여단이나 특공대는 쓴다고요? 상대는 핵미사일이 있어. AK로 될 게 아니야. 좋아, 에어맥스 신었다. 나 에어맥스 신었어 이번 판에. 갑자기 궁금한데 또 강백호가 농구가 어떻게 싸게 샀죠? 어? 갑자기 궁금하네? 강백호가 어떻게 농구가 싸게 샀지? 돈이 없었는데?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전 재산이라고 우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겨서 끝났나? 그 아저씨는 왜 가진 돈 이거밖에 없다니까 좋지? 아니 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게? 그 부분을? 그래서 강백호가 저걸 샀군. 멋있는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네? 아무리 만화라도 이해가 안 되네. 차가 있어야 한다. 4배율도 있어야 돼. 아 이제 베리를 쓰니까 절반은 끝났죠. 반은 먹었어요 이건. 아까 내가 살짝 방심했고. 뒤에 그렇게까지 존버가 있을 거라고는 나는 생각을 못했어. 너무 실망해. 걔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했어 정말. 너무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 됐어 여기까지. 오탄충 좀 배나면 안 될까? 아 나가! 차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런 게 문제야. 차가 분명 저기랑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거 쓰고 버리고 소음기 갖고 다녀야 돼. 근데 들어오는 게 이게 아니 들어오는 게 3배율을 껴서 들어오네? 또 소음기? 여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저기 똥토바이 하나 있네요. 불길한데? 다리 건너야 되는데? 저거 시간 안 늘려도 되나? 마침 시간이 딱 맞네. 14분이면 괜찮죠?
그건 알겠어. 필요 없어 이제. 14번이면 끝나요? 괜찮아, 연장 안 해. 없어. 아우씨 뒤집어버린다. 그걸 마중 나와가지고. 허씨. 먼 길 온 사람한테 그걸. 아 무서워서 못 나가겠네 이거. 납본 넘어 좌석 같은 거. 체인지 보정기. 그리고 너 혹시 총이 지금 콩비구나. 아 그런 필요 없고 6배율 넣고 이거는 그러자 때문에 남겨놓는다. 수류탄 연막탄 더 먹어야 되는데 일단 뭐. 공간이 충분하지 않네. 수류기랑 연막탄 먹어야 돼. 일단 아 수류탄은 안 먹어도 되는구나. 됐어? 수류가 많아. 어? 와. 와우! 스르륵만 나오고. 엠미사가 스나 중에 제일 약해요. 스나 안 돼, 엠미사. 누가 하나 뛰어오는 소리 났는데? 비행기 소리와 함께. 어? 가만히 있어야겠다. 음료수나 좀 까먹고 가만히 있어야지. 맞지? 어떻게 얘 아닌데? 발소리?
이거 아니야. 이 소리가 아니었어. 저쪽으로 도는 소리였어.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이리로 도는 소리였어. 비행기 소리 함께 봤어.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이렇게 뒤로 지나가는 소리였는데 얘는 올라오는 애고. 이건 미끼일 수도 있어. 가만있자. 24명이야. 오른쪽 상단의 숫자가 3이 되기 전까지 긴장할 수 없다고? 아이고 야 이거 봐라 원 봐라 이거. 와 오늘 이렇다 원이. 야 오늘 원이 이상하네. 진지하게 하면 좀 이상하네. 죽으라고. 와 이거 너무 몰아주기다 이거. 이거 너무 몰아주기에요. 따위보단 내가 먼저 가지. 어 겁나 멋있어. 겁나 멋있어. 어 대단해. 멋있어 멋있어. 여기 집 하나 조그만 거 어딨어. 집 하나 조그만 거 있잖아 원래. 여기야? 한가운데로 왔다. 똑딱똑딱 누구야? 똑딱똑딱 똑딱똑딱 누구야? 아, 저 집으로 안 갈 거야. 이게 약간 함정인데 집으로 한가운데니까 오고 싶겠지? 오다가 오토바이를 발견하겠지? 저쪽에서 오면? 그러면 어?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집 안에 있겠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딱 둘러봤는데 집 안에 없어. 그럼 안심하겠지? 그때 죽는다. 안심할 때 죽는다. 내가? 아 누군가 영상 봤다고요? 아 저는 제 영상밖에 안 보는데요. 근데 그 애가 핵이겠지? 그러면 무효라고 하겠지? 시간 연장을 요구하겠지? 그다음 한 판 또 하겠지? 그 다음 판 벨을 안 나오겠지? AK만 죽어라 두자 들고 뛰다가 보급 먹다 죽겠지? 그럼 이거는 아니에요. 아 이거는 총이 너무 안 나왔어 하겠지? 다시 하겠지? 그렇게 4시가 되겠지? 누가 돈으로 전장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할 건데요? 하고 4시에 끄겠지. 완 또 걸렸어. 아, 저 보급 떨어졌었네. 아니, 자리가 너무 안 좋다, 이거. 잘못 왔다. 저기도 보급 떨어졌네. 저기도 보급, 여기도 보급. 끝까지 AR 소음기를 들고 다니는 이런 자세.
저거 시간 한 괜찮나? 4분 10몇 초면 끝나나? 저건 자기장 바뀌어서 지들끼리 싸우다 죽겠네. 아 이거 치킨을 먹으려면 총을 안 써야 돼 지금. 여기 경계면에도 스르륵 있고 쭈구리인가? 걔가 여기 라인 타고 있어가지고 쭈구리가 죽어야 돼. 요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에서 위로 타가지고. 어? 오이소박이 죽었다. 오이소박이 맛있는데. 오이소박이는 익기 직전이 제일 맛있죠. 좀 익은 다음부터는 하락세가 너무 심해서 오이소박이는 익을랑 말랑 익기 전에가. 어이구 저기 귀여우네. 저 돌 뒤에 하나 있네요. 놓치지 않았어. 맨눈으로 봤어. 저 돌에 있어요. 다리 긁적긁적. 기는 거 아니야 지금 이쪽으로? 아 제발 절로 돌아라. 아 일로 오면 총소리 나서 안 돼. 일곱 명이나 있단 말이야. 얘만 볼 수도 없어. 어? 잠깐 놓쳤다. 어디지? 어? 어디지? 걔 어딨죠? 너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 했지. 너 뭐 먹으려 했을라 봐. 너 뭐 있어? 어그 있어? 가져가. 어그 가져가. 누구야? 더 가야 돼. 아우. 아씨. 아 마지막에 양각이 잡혀버리네. 아 이쪽이. 이 이승손풀기 판을 제외하셨나요? 아 이거 저쪽이랑 이쪽이랑 양각이 잡혀버렸어요. 자기장 끄트머리 술탄 맞고 그래 알았는데 이거. 아. 아니 마지막에 쓰려고 그랬지 1등 할 때. 아 마지막에 쓰려고 그랬지. 좀 달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뭐야 시간이 끝난 걸 알아가지고 시간 연장을 여러분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누가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 연장이 안 돼서 어차피 미션이 실패한 김에 제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미션이 너무 성공하면은 아니 요판까지는 해줘야지. 아니 실패가 이미 떠버리면 안 되잖아. 아니 아니야.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이거 그 아니야. 시간을 미리 넉넉하게 줬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 어차피 미션은 끝났구나. 이번 판 치킨 먹어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뇌에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저한테. 어 이거 앞에 얘 해주셔야지 이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번 판은 진짜 막판으로 해볼게요 제가. 뭐야 이거.